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어떤 종목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지만 많이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이 저한테, 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당히 상승장으로 가고 있죠. 자,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안 된다고 전부 다 도망 갔던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졌죠. 또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자, 뭐, 어떻게, 뭐, 미중 무역 전쟁에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코스닥은 또 신고가입니다. 안갈것 같으면 또 신고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비관적인 마인드, 낙관론을 아니라, 제가 낙관론자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에이, 하는 맨날 좋은 소리만 헛소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을 보면 사실인 걸 어떻겠습니까? 자, 유료원들은 지금 낙관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더 컸고요. 비관론에 빠져 있는 71%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코스닥은 150%가, 140%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비관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코스피도 어떻게 됐나요? 지금 코스피도 바닥을 치고 자그마치 V자 반등으로 41%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자꾸만, 예, 더블딥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주식을 안 사고 현금 보유했다가 지금 엄청난 이득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떨어지기 전과 거의 흡수할 정도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종목이 안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을 보면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면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실주, 급등주를 자꾸만 찾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못 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새로운 회원들 하나같이 보면 계좌가 엉망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들을 자꾸 삽니다. 좋은 종목은 안 사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두려워서 못 사고 떨어지는 종목만 죽어라 들고 있으니까 본전 차질 대가 안 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익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월 1일 날 투자 집계를 보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그죠? 상당히 좋은 일을 벌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쌍끌임에도 그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그동안 기관 외국인들은 돈을 잃었다.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개인들이 산 시장을 이끌어간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도 1,500억 썼고, 그 다음에 외인들도 1,000억이라는 넘는 돈과 코스닥에 매수를 들어가면서 지수를 강한 반등을 아울러 또 종목에 대한 큰 수익으로다가 여러분을 안내해 준 겁니다. 코스닥 신고가, 코스피 신고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는데도 투자자들은 아직도,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나갔고, 오늘 핵심은 또 정부에서 발표한 엄청난 일을 벌렸죠.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를 투입하겠다. 일자리를 55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핵심은 뭘까? 핵심은.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데이터 네트워크. 두 번째가 인공지능과 생태계 파격적인 키웠다. 또 원격 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또 리쇼어링을 갖다 해서 이제 세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떤 일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빅데이터 플랫폼화라든지 공공 데이터 개방,
또 국가망의 5G 전환, 또 5G와 인공지능의 융합, 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인재 양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제 디지털 기반의 교육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노트북 같은 걸 교체해주는 이런 일을 벌일 거고요. 현행법에서 틀 안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을 해서 보강을 하겠다. 또 그린 뉴딜의 태양광 발전 가능성을 그린 스마트 학교를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력망을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지털 뉴딜에 의해서 두 번째가 에너지 효율을 해서 가전제품 3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해주는, 또 승용차는 개소세가 70%에서 30% 축소가 되는 반면에 반대로 6,700만원 이상 가는 차를 샀을 때는 오히려 추가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고요. 에너지 고효율의 가전제품에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전에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하던 것을 이제 그걸 없애버리고 생산량 감축 요건 없이 량에 비례해서 감면 혜택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이런 혜택을 해서 이제 수도권에는 150억 이상, 비수도권에는 200억 한도 내에서 이제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을 가져가는 엄청난 일을 벌이겠다. 이미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던 효성그룹이 그저 리쇼어링을 일단 벌렸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가 R&D 센터를 일단 베트남에 하려고 했다가 상당히 그 베트남과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도 포기했죠. 자, 이런 것들이 리쇼어링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벌써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죠. 이미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갖다가 빨리 리쇼어링을 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역시 이제 드디어 한국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니까 이제서야 합니다.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프랑스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프랑스에 왔으면 좋겠다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정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아쉽다. 자, 진작 했어야 되는 걸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거다. 그렇죠. 늦었을 때가 바로 좋은 일이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늦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늦었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살 것으로 바꾸고, 정부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거죠. 저는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벌써 공장이 그죠? 그러면서 베트남으로 갔지만 아쉽다. 그런 면에서 또 현대자동차가 역시 공장을 폐쇄하고 이런 일을 벌린 것을 빨리 국내에서 그것을 더 우리나라 임금을 갖다가 낮춰서라도 뭔가가 정책을 하고 세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자꾸만 노사 임금은 자꾸 노동 근로자 임금은 그죠? 기본 임금을 올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뭔가 있어야 그죠? 사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계속했는데,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큰 틀에서 디지털 뉴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그린 스마트, 그 다음에 리쇼어링으로다가 인센티브를 증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이런 일을 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여러분은 가는 게 중요하죠. 자, 디지털 뉴딜에서 이미 빅데이터, 그 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 종목, 그 다음에 5G 장비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서 소프트웨어가, 그죠. 소프트웨어 종목, 그 다음에 5G 장비주, 이런 것들이 역시 굉장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에 나간 것이 유니슨인가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책에서 발표할 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큰 수익을 냈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죠. 우리는 뭐 유니슨은 뭐 부실 종목이네 안 샀고요. CS 윈드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CS 윈드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또 동국 이런 것들이 뭐죠? 동국 SNC 이런 것들이 다 풍력발전소니까 그린 뉴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 벌써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갖다 또 하나 이제 리쇼어링은 우리가 직접 하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AI 종목, 그 다음에 AI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로 역시 비대면 의료 쓴. 아, 비대면 의료 너무 좋아요. 전문가님 많이 났습니다. 비트 컴퓨터 또 올라갔죠. 아, 이게 도대체 얼마나 100%가 넘어갔어요. 150%씩 가버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빅데이터 종목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뭐가 나갔나요? 우리가 사가지고 이지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종목. 아유, 오늘도 그냥 급등 나갔습니다. 8.33%.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도 더 가야 될 거고, 그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멋진 일을 벌릴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뭐 그만이 사이버 결제도 역시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것들에서 수익을 크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를 사야 될지 어떤 것을 사야 될지 공부가 안 돼 있고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서 그죠. 주도주를 보는 눈을 키우질 못해서 전부 다 있죠. 급등 종목 그죠. 부실 종목을 사는 거를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한번 볼까요? 뭐를 사냐면 투자자들이 이런 걸 산다는 거예요. 코데지 컴바인 이런 것들이요. 그죠? 이게 지금 뭐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그냥 이런 데 사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죠? 또 뭐 NSN 돈 벌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거 급등 나간다고 그냥 아이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요 전부 이런 거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영업이익 적자 투성인 기업들을 실제로 사갖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테마 하나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 홍정욱 테마라고 해서 KNN 홍정욱 테마라고 이런 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돈 봅니까 얘가? 여러분이 그죠? 얘는 그래도 그나마 낫죠. 아까 NSN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벌어요 뭐예요. 그죠? 그냥 이런데 뭐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빨리 왔었으면 더 좋은 일이 벌었었는데 참 뭐 이런 거면 좀 뭐 홍정욱 테마 그 다음에 뭐 에코마이스터 그럼 너는 잘하냐? 이런 걸 사들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전문가들이 이런 거 추천해 줍니다. 돈을 잘 봅니까? 에? 적자 투성인 기업들을 그냥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정말 좋은 종목은 안 사고요. 부실 기업으로만 사가지고 들고 와서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주도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거 그냥 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종목 돈도 하나 제대로 못 버는 종목에 그저 올인해서 몇 천만 원 날렸습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손실투성인 기업들 영업이익 제대로 못 내고 성장도 안 되는 기업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수익은 키우지 못하고 손실만 키우는 결과를 너무나 많이 본다.
제발 공부 안 하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러고 해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뭐가 뭔지를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이런 것도 조사도 없이 그저 종목만을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커지지 않고 그저 또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개인 투자가 잘못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전문가님 내가 가는 종목은 다 잘랐어요. 20, 30%만 올라가도요. 좋아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좋아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까 봐 자릅니다. 또 가다가 조정받으면 바로 또 잘라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열심히 잘라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냐고요.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요. 그죠? 보세요. 가다가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 사야 되잖아요. 가다가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럼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사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식 투자인데 참 이걸 참지를 못해요. 조정을요. 조정을. 그러고서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안난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수익이 안난 종목은 어떻게 해요? 죽어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라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본전만 오면 또 잘라요. 상하프론테크 올라가다가요. 올라가다가 본전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전 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본전이 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잘라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본전이 안올 거로 그죠? 아닐 거 아니 안올 거라 생각하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가는 종목은 더 키우고 못 가는 종목을 오히려 그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을 잘라야 되는데 그저 돈이 필요하다고 좋은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들고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들고 가냐? 삼양식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거 조정 들어가면 잘라버립니다. 답답하죠. 이격 났다고 이제 잘라버리고 있어요. 다 이격 나서 끝났다고 잘라버리고. 이것도 그죠? 가다가 잘 샀습니다. 근데 가다가 조정 오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면 공부하러 와야 되죠, 차라리. 가다가 올라가다가 조정 들어오면 그냥 잘라버려요. 수익을 어떻게 키울까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죠? 올라가는 종목을 더 키워서 수익이 크게 나야 되는데, 크게 내보지를 못합니다. 자, 한번 우리 유리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계좌가 다, 아직도, 예,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가셨는데요. 이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계좌냐. 이거 지난번에 무방한 자료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삼양식품 얼마 샀나요? 도전 비전하고 삼양식품 이분은 얼마요? 5만 천 원에. 이분은 얼마요? 5만 5천. 얘는, 여기는 얼마요? 5만 418원에 샀지만, 이 사람은 얼마요? 네, 5만 113원에 샀습니다. 자, 계좌가 다르죠? 그죠? 계좌가 다릅니다. 제가 다 추천할 때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전 비전 얼마요? 2만 6천 원입니다. 2만 6,316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전 비전 지금 얼마 났나? 팔았나요? 이분은 진짜로 안 팔았습니다. 자, 도전 비전이 지금 얼마 갔어요? 5, 26,310원이요? 자, 11만 9천 얼마죠? 자, 보겠습니다. 11만 9,500원 마이너스 그죠? 얼마예요? 26,310원. 그러면 93,190원입니다. 자, 이분이 계좌가 몇 주를 사갖고 있나 한번 보시죠. 계좌가 도전 비전이 240입니다. 곱하기 240입니다. 그럼 얼마를 벌었나요? 2,236만 5,600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방에 있다가 나갈 때가 얼마를 벌었냐 하면 도전 비전이
782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를 벌었어요? 2,200만 원. 이분은 사업하느라 이제 5천 얼마 갖고 시작했거든요. 자녀 계좌도 다 있습니다. 남편 계좌, 자녀 둘 계좌 다 들고 있어요.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만 6천 원이니까 지금 1년, 2년, 3년, 3년 사이에 딱 4년 만에 380%를 벌어서 2,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올라가서 조정하면 다 팔아가지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부실 종목에 가서 목매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빨리 잘라버리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키우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제가?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이걸 못 버리고 뭐죠? 뭘 버리는 거죠? 뭘 버려요 여러분들은? 그죠? 뭘 버리죠? 거의 다 낭떠러지를 버립니다. 아니요. 낭떠러지를 악착같이 불구하고 그죠? 낭떠러지는 악착같이 보유하고 고소공포증은 얼른 자릅니다. 요거를 극복해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극복. 이거는요. 이거는 잘라야 돈을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이거는 본전 찰 때까지 악착같이 들고 가고요. 이거는 올라가는 동을 얼른 잘라버리니까요. 얘는 손실은 커지고 이거는 수익 낼 거를 빨리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커지기가 불가능하다. 실제 우리 의료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모르면 무조건 질문해라. 채팅방에다 우리 방은 진짜 30분 이상을 제가 10시에 끝나거나 밤에 무조건 여러분의 질문창에다가 마음대로 질문하라 그래도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몰래 다 잘라버려요. 조정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수익은 특히 이제 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상승장일 때는 웬만하면 자르지 않아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팁을 준 게 뭐였었죠? 귀머거리 노세가 되라.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진단을 받을 때 진단 받지 마라. 좋은 종목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어떡하라? 진단 불가다. 시장이 상승하고 종목이 상승하는 한 진단 불가래.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강조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고 안타까운 일을 수없이 봅니다. 제 방에 유료원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한 수익은 클 수가 없습니다.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안 가는 놈은 죽어라 들고 가고 그러니 수익이 커질 수가 있나요? 가는 놈은 더 키우고 못 가는 놈을 오히려 잘라야 되는데 거꾸로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길 수 없다. 자 오늘 멋지게 그죠? 삼양식품이 신고가를 갔고요. 아이고 전문가님 급등 나갔죠? 얘만 나갔나요? KH바텍 KG바텍이 아니고요. KH바텍이라. 아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엄청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죠? 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아는 데인 사람들은, 그래서 제 방에는 전부 다 공부를 가르치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도 또 급등 나왔죠. 그런데 다 잘라버립니다. 아유, 안 갈 거라고 잘라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더라.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좋은 종목을 가서 더 큰 수익으로 내려가는 지금 수익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유, 또 올라갔나요? 뭐가 올라갔나요? 급등 나갔나요? 예, 삼양식품 멋지게 나왔고요. 비트컴투도 멋지게 나왔고요. 또 엄청나게 나간 종목이 또 뭐예요? 여러분이 예, 상한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들고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또 넘어가죠. 또 뭐가 있었나요? 예? 다 넘어가는 걸 보세요. 신고가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자르고 있습니다.
도가야 될 종목을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커지고 싶어도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RTOGN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엄청나게 나가죠. 2018년에 11월에 추천했던 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700%가 넘었나요?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다 보니까 주도주는 하나도 닮지 않고, 그죠? 어휴, 771%. 무섭다, 정말. 그럼 유료원이 갖고 있지 않나요? 못 갖고 있나요? 한번 보시죠. 얼마 갖고 있나? 오, 대단하다. 그죠? 얼마에 들고 있나 한번 보세요. 몇 프로나 했나?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이 89,240원인데 지금 126%가 아니라 지금 얼마 갔어요? 예? 89,240원에 샀는데 얼마에 가요 지금요? 25만이니까 못해요. 예? 39, 27 거의 지금 124%가 아니라 거의 200% 다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뭐 에코프로 비엠 55%, 비트컴퓨터 101%인데 또 올라갔죠? 매수가가 얼마예요? 6,036원입니다. 비트컴퓨터가 6,036원입니다. 그럼 얼마 갔습니까? 예? 비트컴퓨터가 지금 6,300원이니까 200, 뭐예요? 더블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100%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주식이 커지는 건데 100%가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컴퓨터도. 그죠? 지금 12,000 오늘 또 올라서 250원이다. 150원이 아니라 이렇게 주식은 간다. DNF 오늘도 또 올랐죠? 13,000. 그죠? 이런 것들이 ENF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크고 있는데 가는 놈은 다 잘라버리고 못 가는 놈만 잔뜩 들고 있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니까 한국판 뉴딜 정치의 수혜주가 뭔지 어떤 종목이 나갈지 여러분이 충분히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될지 끝나지 않았다. 또한 IT 종목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서 잘 들고 가시면 수익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